오늘은 밥한 공기의 쌀 무게는 몇 그램? 150g 계량컵으로 몇 인분의 밥을 만들 수 있을지와 포만감까지 알아보자. 밥 한 공기의 쌀 무게는 몇 그램일까요? 150g 계량컵 한 컵으로 몇 인분의 밥을 만들 수 있을지 포만감과 함께 쌀의 영양소와 문화적 의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계량컵의 용량은 약 150g입니다. 이 한 컵의 쌀로는 밥 두 공기가 되며 저희 부부는 이 양으로 2인분을 먹습니다. 백미 쌀 150g을 잘 씻고 1시간 정도 물에 불리면 약 190g이 되고 밥으로 완성하면 28만 340g 정도 됩니다. 쌀 한 컵이 밥이 된 후 약 2.02 3배로 불어납니다. 이러한 무게의 변화는 묵은 쌀, 햅쌀, 현미 등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백미 쌀 150g은 몇 인분일까? 150g의 쌀로 지은 밥은 약 215kcal입니다. 이는 하루 권장 칼로리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하루 권장 칼로리 일반적으로 남성의 하루 권장 칼로리는 약 25,3600kcal이며 여성의 경우 약 22,400kcal입니다. 활동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의 필요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끼 권장 칼로리 한 끼 식사로는 약 60만 800kcal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50g 쌀로 지은 밥은 약 215kcal이므로 나머지 칼로리는 반찬과 함께 섭취하면 됩니다. 1. 영양소 공급 쌀밥은 탄수화물 외에도 단백질, 비타민 B군, 철분,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문화적 의미 쌀밥은 한국인의 삶과 공동체 문화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중요한 의례나 행사에서 쌀밥이 빠지지 않는데요. 제사상에도 흰쌀밥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전통이며 쌀밥은 한국인의 삶의 중심축입니다. 3. 경제적 안정 쌀은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 안정의 상징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쌀이 화폐의 기능을 하기도 했으며 쌀을 많이 생산하고 보유하는 것이 부의 상징이었던 때도 있습니다. 오뚜기나 CJ에서 판매하는 삼각김밥이나 즉석밥을 보면 무게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석밥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10만 300g까지 다양합니다. 필요에 따라 골라 드실 수 있게 각기 다른 무게로 출시되었습니다. 즉석밥 210g을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포함된 수분이 날아가면서 포장지에 표시된 무게와 달라집니다. 오뚜기나 CJ의 즉석밥 모두 비슷하겠는데요. 전자레인지에서 날아가는 수분과 포장 비닐의 무게를 빼면 총 2030g의 무게가 빠집니다. 그리고 GS 편의점의 참치마요 삼각김밥의 무게는 157g이며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비닐 무게를 빼면 역시 차이가 날 것입니다. 가격은 참치마요 삼각김밥이 1,500원입니다. 국수 같은 음식은 배가 빨리 꺼진다고 예부터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는데요. 국수의 소화 시간은 12시간으로 다른 영양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편입니다. 포만 지수에서도 밥과 차이가 납니다. 밥의 소화 시간은 2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국수보다 포만감이 오래 간다는 뜻인데요. 이는 다른 탄수화물 음식보다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려면 반찬이나 지방이 포함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포만감에 대한 상식 포만감은 단순히 배가 부른 느낌을 넘어서 우리 몸이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꼭꼭 씹어 천천히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먹으면 뇌가 포만감을 인식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요시노야는 현재 일본 전국에 약 1,200개의 점포를 운영 중입니다. 요시노야는 스키야, 마스야와 함께 일본의 3대 소고기 덮밥 체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랭킹 1위는 스키야가 점포 수 1,981개로 현재 랭킹 1위입니다. 요시노야는 쌀밥 무게가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밥 무게 188g, 320g으로 두 가지 메뉴만 우선 소개합니다. 코모리, 가장 작은 사이즈의 밥입니다. 무게는 188g, 고기와 양념 68g. 고기와 양념 포함 총 무게는 225g이며 가격은 350엔입니다. 나미모리, 잘 팔리는 사이즈입니다. 밥 무게 250g의 고기와 양념은 90g. 고기와 양념 포함 총 무게 340g의 가격 448엔입니다. 스키야는 규동 중에 고기가 조금 더 들어있는 메뉴도 있습니다. 스키야 규동의 메뉴에 따른 밥 차이는 17만 350g입니다. 코모리 가장 작은 사이즈, 밥 무게는 170g이며 고기와 양념은 60g,
고기와 양념 포함 총 무게 230g에 가격 350엔. 나미모리 밥 무게는 250g에 고기와 양념 85g, 총 무게 335g, 가격은 400엔입니다. 나카모리 고기 1.5배업입니다. 밥 무게 225g, 고기와 양념 128g, 총 무게 345g, 가격은 580엔입니다. 식당이나 집마다 계량컵의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본인에게 맞는 식단을 지키며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밥 한 공기가 주는 포만감, 쌀의 영양소, 문화적 의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